아, 하나, 둘, 셋. 마이크 체크. 하나, 둘. 하나, 둘.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 음료수들, 그리고 라면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호불호가 갈리는 라면과 음료수들 사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첫 번째 편, 라면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라면을 추천을 해달랬더니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니까 이런 라면들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여러 군데 돌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뚜기 카레면, 참치마요 비빔면, 왕천 김라면, 컵누들 매콤한 맛, 쇠고기 미역국 라면, 농심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입니다. 오뚜기의 미역국 라면. 그냥 미역 막 건더기들 이렇게 들어있고, 국물 자체도 미역국 색깔이랑 비슷한데 살짝 조금 누런 미역국 느낌? 존맛탱.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소고기 뭇국 좋아하시고 뭐 설렁탕 좋아하시고 간 그렇게 많이 안 해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에는 막 엄청나게 맛있는 뭐 그런 느낌은 안 납니다. 조금 고춧가루를 좀 더 풀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요런 미역. 실한 건더기들이 있는 거는 정말 좋다. 맛 자체는 미역국에다가 그냥 라면 면 풀어갖고 소면 말아놓은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맛인데, 그래서 JJ의 평가, 미역국 라면 부러워. 맛 자체가 되게 순하기 때문에 뭔가 속이 뒤집어졌을 때도 먹을 수 있는 라면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라면을 하나 먹을 때마다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입 안에서 맛이 섞여버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다음 거는 광천 김라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라면처럼 끓여가지고 김을 넣어서 먹는 거래요. 한 장 한 장 넣어서 같이 한번 싸서 먹는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딱 집어서. 이건 맛있는데요? 그냥 라면 맛 자체는 그냥 일반 라면, 그냥 얼큰한 라면 맛인데 거기다가 김을 이렇게 딱 싸서 먹으니까, 여러분 왜 국밥에 가끔 김, 그 국밥에다가 김 막 넣어서 이렇게 휘휘 해갖고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느낌이 지금 나요. 예, 네, 괜찮은데? 존맛탱. 맛있어요. 진짜 존맛탱이에요. 지금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일요일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 김 괜찮다. 라면에다 김 싸먹으면 맛있네. 김치랑 김이랑 라면. 자, 오뚜기의 광천 김 라면. 맛있다, 얼큰하다, 시원하다. 거기다가 김은 보너스.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뚜기 카레면. 떳떳떳떳떳떳떳. 카레면 진짜로, 근데 카레가 되게 꾸덕꾸덕하게 뭔가 비벼진 카레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국물이 조금 많은 카레인데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존맛탱. 애매해요. 이게 먹을만은 한데 맛있다 이러면 딱 먹는 순간 눈이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렇다고 맛없다고 하기에 또 애매해.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한데 뭐가 부족한 느낌일까? 면발도 이렇게 칼국수 면발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입에 들어갈 때 뭔가 카레가 슈슉 같이 들어가면서 입 안에서 쫙쫙쫙쫙쫙쫙 감기는 느낌, 이거 괜찮거든요?
요거는 물을 조금 줄여보세요, 여러분. 살짝은 카레 가루가 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금을 좀 더 쳐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김치랑 같이 먹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맛탱.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조금 더 매워야 됨.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호불호 따지자면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애매. 자, 애매 레벨 만듭시다. 애매. 예, 애매해요. 예. 다음 라면입니다. 컵누들 따란. 120칼로리짜리 라면인데, 자, 굉장히 일단 크기도 조그맣고 당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이게 면 자체에 국물이 잘 안 스며들어요, 당면이. 그래갖고 이게 매콤한 국물을 잘 먹어먹었을지 모르겠는데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러면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You what? 다이어트 중에 라면이 진짜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진짜 죽어도 라면은 지금 먹으면 살쪄서 안 되겠어 할 때 굳이 라면을 찾아서 난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하고선 먹지 않으면 먹기 싫은 맛. 뭐라 그럴까요? 이게 느낌이 이건 뭐 잡채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뭐야? 이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 그 자린고비가 생선 매달아놓고 생선 쳐다보고서 밥 먹으면서 막 생선을 먹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느끼면서 나는 생선을 먹는 거야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라면을 먹는 거야. 이건 라면이야. 밀가루가 입에서 착착 감기는 맛있는 라면이야.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심의 스파게티 까르보나라입니다. 까르보나라. 아, 제가 까르보나라 엄청 좋아하는 스파게티거든요. 컵라면 치고는 되게 스파게티 면을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면발도 되게 탱탱하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로 스파게티를 먹는 거 같은 느낌이 나겠다 싶은 그런 라면인데, 이거 섞으면은 근데 까르보나라가 된다고요? 가루인데? 일단 냄새는요, 까르보나라에서 나는 향이 좀 어설프게 나면서 좀 꾸리꾸리한 향이 같이 싹 올라오는데, 요게 냄새가 비슷한 걸 찾으라면은 여러분 치즈볶이 있죠? 컵라면 중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저는 이거 호! 근데 확실한 거는 까르보나라를 생각하고 먹으면 이게 무슨 까르보나라야 에이씨 하게 될 맛이에요. 치즈볶이 있잖아요, 콕콕콕 스파게티 그 치즈볶이. 딱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그냥 면만 다른 거 같아요, 느낌이. 거기다가 살짝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이 배어있다?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면발이 탱탱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달구리한 게 같이 싹 감겨주면서 존맛탱. 네. 저한테는 이거 존맛탱. 그래요, 존맛탱입니다. 치즈볶이에 약간 그 양송이 크림스프 그거 조금 넣은 맛. 네. 참치마요 비빔면 따단. 뭔가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라면이라는데, 근데 제가 참치마요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싱거운 야끼소바. 그니까 저거 야끼소바에 데리야끼 소스 안 넣고 마요네즈만 좀, 일본 그 야끼소바 그 컵라면 파는 거 UFO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장 소스만 쏙 빼놓은 느낌이야. 어쨌든 호불호를 따지자면 저는 요거는 조금 살짝 비호감인데
김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요런 거는 김이랑 같이 해서 싸먹으면은 요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 짭조름한 맛 같이 들어오면서. 참지 마요. 김이랑 같이 드세요. 이러면 나 또 사먹어. 이러면 또 사먹어. 삼각김밥을 먹는 맛인데 참치는 안 들어있음. 김이랑 같이 드시면은 참말로 맛있는 라면! 참치마요였습니다. 이거 참치마요 지금 한 젓가락 조금 남았고요. 미역국 라면도 한 젓가락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많은 라면들을 한 젓가락씩 다 섞어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ou what? 라면끼리 섞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각종 조미료들이 모두 모여서 콜라보가 돼서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쩌면. 확실하진 않지만. 미역국 라면 남은 걸 다 넣습니다. 카레면. 카르보나라 스파게티도 남은 거 해서. 자, 다섯 가지 라면을 섞었습니다. 솔직히 비주얼은 좋지 않지만 짜파구리 섞어 먹었을 때 맛있고요. 또 섞어 먹었을 때 맛있는 조합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다섯 개를 섞은 라면의 맛은?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냄새는 카레 냄새가 제일 강해서 카레 냄새밖에 안 올라오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거 자린고비 돼요. 이거는 자린고비 가능. 야, 나는 참치마요를 먹는 거야. 눈 감고선 이건 참치마요야 하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카레 맛이 들어. 아, 뭐야 이거. 모든 라면에 맛이 다 들어있는데 막 어색한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딱 믹싱이 잘 돼서 맛있는데? 무슨 맛인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세상에 없는 맛을 만든 거라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돈닭인가. 존맛탱. 존맛탱.